오픈AI 캠퍼스의 머신러닝 관련 강좌들만 따로 뽑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1년차의 머신러닝 기초부터 해서 중등 2년차, 3년차, 4년차 각각의 머신러닝 과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왼쪽 중등 4년차 과목이고 3년차 과목. 이러한 과목들도 다 머신러닝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제작한 과목들과 그리고 해외에서 제작한 과목으로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과목들 다 합쳐져서 이렇게 역쪽 라인이 다 머신러닝 관련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체 제작한 과목들만 따로 뽑아서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파이썬을 다뤄야 됩니다. 머신러닝의 가장 큰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 다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 대한 내용들이 에피소드 001회부터 100번까지 해서 중급 1년차에서 파이썬 강좌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는 A Smarter Way to Learn Python이라고 하는 책으로 진행을 하고 이게 중급 1년차에 머신러닝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머신러닝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이죠.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로고가 파이썬 로고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고 상당히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생 정도의 눈높이에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중등 2년차, 중급 2년차부터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Introduction to AI라고 하는 것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강의들을 한국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300개 정도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중등 3년차 역시도 AI for Robotics라고 해서 오른쪽에 지금 드론이 하나 있고 이 카메라가 보이죠. 카메라도 있고 이 카메라나 혹은 라이더나 초음파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 드론이 미로를 터널을 헤쳐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의 원자로를 상태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드론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드론이 그 미로를 헤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머신러닝으로서 인공지능 기술로서 우리가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루는 것이 300번부터 600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과정부터 해서 가장 고급 기술까지 1년 번호로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001번부터 1200번까지 딱 이어지는 거예요. 에피소드 120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300개 있고 그 다음 그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또 다시 300개 그리고 현재 녹화되어 있는 것은 아마 380번, 390번 그 정도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해서 이 로보틱스, AI for Robotics 부분을 좀 보강해서 600번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급 4년차입니다. 4년차는 AI 팩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버클리 대학에서 진행했던 수업입니다. 교재 역시도 버클리 대학에 있어요. 이것도 버클리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 4학년생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건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정도의 눈높이에서 재구성했습니다. 그게 600번부터 800번까지 에피소드로 녹화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것이 마찬가지 이번에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강의입니다. 이건 역시도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카메라로서 전방에 있는 장애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차량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양이를 개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오른쪽에 그림 보이는 이것이 아주 간단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응용입니다. 이것 자체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 그림이 있는 요겁니다. 지금 맨 위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게 정형적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배경화면. 이거 어떤 배경화면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국 4년차이고 이 수업은 스탠퍼드 대학 수업이었어요. 스탠퍼드 대학 수업이고 강의 녹화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새로 다 재구성한 강의이고 800번부터 900번까지입니다. 요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수업 진행하는 것이 텐스플로우이고 텐스플로우는 이전에 녹화했던 텐스플로우 1과 연속해서 텐스플로우 2까지 진행을 합니다. 현재 텐스플로우 1에 대한 녹화만 일부 들어가 있어요. 에피소드 한 30개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에피소드들은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Keras and TensorFlow, Second Edition 이 책을 이용을 해서 자, 요 강좌까지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급 4년차의 마지막 과목이 Deep Learning입니다. 교재는 Groking Deep Learning이라고 책이고 이
요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링크 있는 것 따라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각각의 쓰임새가 무엇이고 실제 어떤 코드 예제는 무엇이 있는지 쭉 살펴보는 것이 1200분까지입니다. 물론 요 수업으로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전문가될 수는 없고 교재 커리큘럼 우리 구성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러한 다양한 강좌들 스탠퍼드나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나 죄송합니다. 혹은 이어서 여기 뭐 카네기 멜론도 있고 MIT 대학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들도 다 여러분들이 여기 다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들이에요. 마쳤을 때 여러분들 머신러닝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머신러닝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머신러닝 이 수업은 나중에 지금 중급 4년차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대학 과정에서 로보틱스 과정과 만나서 하나의 강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에서 로보틱스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지식이 여기까지입니다. 딥러닝.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로보틱스와 합쳐져서 요 머신러닝이 어떻게 실생활,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라든가 공정자동화라든가 혹은 사회인프라의 자동화에 적용되는지는 대학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